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많이 하시니까요. 인터넷 폐업 신고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게 저 홈택스죠?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네. 처음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 등록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신청 제출 세 번째로 네.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쭉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노란색 네모 안에 신청 업무 밑에 두 번째 휴폐업 신고가 있습니다. 있네요. 휴폐업 신고. 네. 요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사업자 번호는 그냥 선택하시게 되어 있어요.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내 사업자 번호가 뜨실 거고. 아, 로그인을 했으니까 그게 뜨는군요. 네. 아, 네네네. 만약에 로그인을 공인인증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 아이디나 비밀번호로는 휴폐업 신고를 아마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이 다 뜨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신청 내용에 휴업 신고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폐업 신고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폐업이니까. 네. 폐업 신고 체크하시면 폐업 일자를 선택하시는데 내가 폐업 신고를 하시고 싶으신 날짜, 그 날짜를 선택하셔서 입력을 하시고 휴폐업 사유를 보시면 아래 내용에 사업 부진, 행정 처분, 계절 사유, 뭐 법인 전환 등등이 있죠. 나한테 해당되는 폐업 사유를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지금 내용 보니까 아까 저희가 종이에 쓰는 걸 한번 해봤는데 네네. 그 내용이 다 인터넷으로 옮겨져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여기까지는 다 그 종이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자 말고 예를 들면 식당업을 영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이 아래쪽 휴업 사유 밑에 통폐합 신청 여부에 여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를 신청하시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폐업뿐만이 아니라 시군구청에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것도 같이 폐업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부가 yes or no인 거죠? 네네네. 영업신고증을 첨부 파일로 업로드 하신 다음에 신청 제출하기를 누르셔야 통폐합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그 인허가 파일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옛날에는 그런 걸 다 스캐너에서 스캔했는데 네. 요새는 스마트폰 좋으니까 찍어서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찍은 그 사진 파일을 올려도 됩니까? 아,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리를 해드릴 때도 네. 대표님 영업신고증 그거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통폐합 신청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첨부 파일로 업로드를 해서 신청을 하기도 해요. 아, 그 사진을 찍은 파일도 된다는 얘기죠? 네네. 사진을 찍은 파일도 되는데 네. 이제 사실 관할 관청이나 신고가 들어온 기관에서는 네. 이렇게 파일로 업로드한 자료를 출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딱 찍으면 굉장히 어둡게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통폐합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출력하니까 좀 새까맣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 자료를 관할 관청에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잘 안 보이니까 이관을 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통폐합 신청을 하실 때는 물론 이제 사진 자료도 편리하고 좋지만 스캔해서 깨끗한 서류로 업로드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고 그다음에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는 며칠 지나서 지자체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폐업 신고가 완전히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 전화를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네. 그런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진을 찍을 때 꼭 밝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포괄량도 있잖아요. 그거인 경우에도 인허가 다 올려야 되나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휴업 사유에 양도 양수 폐업이 있잖아요. 네, 있네요. 네.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밑에 네. 새로운 창이 또 열려요. 아하. 그래서 양수인의 인적사항, 양수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기재하셔야 신청 버튼이 활성화돼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상한 상상을 하나 했습니다. 누가 폐업 신청을 세무사를 통해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하려고 봤더니 벌써 폐업 신청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아, 나는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내 세무사가 마음대로 폐업을 했다.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세무업을 네.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지만 네. 사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이상한 걸 상상했군요. 아 근데 이거는 실제로 신청인 분이 어떤 날짜로 폐업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 이 날짜로 폐업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한 일주일만 더 있다가 다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미 폐업 신청이 다 처리가 됐는데. 아. 그래서 부랴부랴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담당 세무서와 담당 조사관님과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 사유서를 제출을 하면 그게 합당한 사유가 되면 고려해보겠다. 라고 회신을 받은 바가 있어요. 합당한 사유가 되면 고려해보겠다라는 말은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세무서는 약간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시군구청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 아. 폐업 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폐업 일을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회신받았습니다. 이거는 경험상에서 나오는 네네. 얘기신 거죠. 이건 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까 얘기했던 영업 종료일과 폐업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